440페이지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라는 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먼저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공제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다섯 개가 있는데 다음에 이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암기할 거는 나중에 8월 달 이후에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 듣고 끄덕대는 고통을 받으면 되고 지금 5월 달까지는 민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학교론 1차 과목에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모의고사 보고 1차 점수 안 나오면 다 2차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1차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도록 하시고 2차는 대부분 암기니까 나중에 막판에 암기하면 되고 중간에는 계속 듣고 큰 흐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40페이지 8번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둔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1페이지 양가로 3번 위원회 임기가 되겠는데 위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다만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9번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442페이지 맨 밑에 시도에는 둘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3페이지 양가로 2번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인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 30명이 논리적으로 보면 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원은 전부 홀수거든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니까 딱 30명이면 15명 찬성, 15명 반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30명은 아마 안 할 겁니다. 이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죠. 29명 이하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좋았을 텐데 30명 이하.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그냥 30명 이하라고 해야지 29명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4페이지 보겠습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 주택임대차 분쟁 당사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공단 또는 시도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한번 출제됐고요. 양가로 4번 처리기간입니다.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7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죠. 37번에 동그라미 8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정 성립입니다. 양가로 5번 이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2번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수락의 여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립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이 거의 성립이 잘 안 된다더라고 임대인들이 거의 거부하는 경우가 많대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445페이지 10번 주택임차권 승계입니다. 자, 사실혼이 보호되는 걸 말하는데 사실혼.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상가도 사실혼 보호되지 않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아까 배우자 특례가 있었잖아요. 배우자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배우자도 다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근데 주택인 경우는 사실상 배우자도 보호받습니다.
44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번 다만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월이란 숫자가 45번에 8번에 있죠. 45번에 8번 밑줄 지나오시고요. 형광펜 가지고 다니면서 색칠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사실혼은 주택만 보호됩니다. 이 사실혼이 보호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각종 연기금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법에서는 보호됩니다. 사실혼이.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공무원으로 있다가 공무원이 죽었고 그 부인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어요. 백몇십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게 적발되어서 받았던 유족연금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 사실혼은 우리는 흔히 유부남 유부녀는 사실혼이 돼요 안 돼요? 유부남 유부녀는 사실혼이 안 되죠. 둘이 살림하고 애 놓고 살고 있어도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사이 합치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는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는 혼인의 사이 합치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부일처제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그럼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혼인 경우는 오직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고 실제 법률혼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불륜을 사실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딱 둘이만 살고 있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대로 승계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하고 사실혼 임차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둘이만 살다 죽으면 다 100% 상속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임차인과 임차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인.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한 집에서 세 명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한 푼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조금 전에 동그라미 이번에 읽어본 것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만 나와 있죠.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민법은 사실혼은 상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는 경우 즉 이 노부모가 있다. 부모는 일촌이잖아요. 임차인의 노부모가 있는데 이게 요양원에 모셔놓고 임차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둘이만 살고 있다가 만약에 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상속인이 노부모가 2분의 1씩 공동으로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행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즉 노부모를 모신 사람은 한 푼도 상속을 못 받고 안 모시고 요양원에 보내는 분은 50% 상속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모시냐 안 모시냐 아무도 안 모시라고 하겠죠. 그래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에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다만 이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만에 임차인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상속이 되는데 다만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죽었는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꿈속에 계속 나타나서 자기야 저승에 같이 가자 하고 데리러 와서 목조르고 이러면 무서워서 살기 힘들겠죠. 그 주인한테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방 빼야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주인 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승계가 되는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6페이지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은 모든 주택이 적용되었는데 상가는 모든 상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2번에 보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대항력,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권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개의 차임연체시 계약 해지, 그 다음에 상가금리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이런 것들은 환산보증금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447페이지 환산보증금이 거기 서울에 6억 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안 바뀌었는데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6억 천으로 암기했다가 또 바꾸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바뀔 예정인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계속 통화해 보니까 이게 6억 천이 9억으로 바뀔 게 거의 확실시 된다고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이제 3월 첫 주에 필요하신 분은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바꿔가지고 요 숫자 9억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지금 현재는 5억인데 이게 6억 9천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고쳐놓으세요. 책에도. 광역시는 6구는 54, 6구 54, 5억 4천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3억 7천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지금 6억 천인데 왜 9억으로 바뀌는 공식이 뭐냐,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됐냐, 과밀억제권역은 지금 현재는 5억인데 6억 9천으로 바뀐 게 이게 무슨 공식에 의해서 됐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6억 천은 90%의 상가가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고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95%에 맞추다 보니까 95%의 상가가 적용되도록 맞추다 보니까 9억으로 바뀌었대요. 이게 원래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될 당시에는 3억이었어요. 서울이. 근데 지금 9억으로 3배로 바뀔 예정입니다. 9억 이하인 경우 즉 9억을 초과하면은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상가는 좀 어려워요. 이게 주택에는 이런 숫자가 없잖아요.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주택은 전두환 정부 때 1981년도에 만들었어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직 민주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할 수가 없었죠.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한다 해도 근데 2002년도에 모든 상가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공산주의냐 빨갱이냐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자기 마음대로 임대차도 못하고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반발이 심해가지고 모든 상가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고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만 적용하게 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3억이었는데 지금 9억으로 지금 바뀔 예정입니다. 이렇게 고쳐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도 고쳐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뭐 다음 달에 새로 받으셔도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 금액이 몇 번에 있어요? 보증금이. 6억 천. 29번에 보면 있습니다. 29번.
29번에 밑에 그 6억 천 이걸 갖다 고쳐놓으시고요. 6억 천을 9억으로 고치시면 되겠고, 만약에 안 고치시려면은 뭐 계속 프린트 보던 게 좋은 분은 그대로 고치시고, 아니면 3월 달에 새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7페이지 양가로 4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이든 상가든 다 적용 안 됩니다. 448페이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자동 연장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그게 8가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이 몇 번에 있어요? 8가지 사유가 54번에 있습니다. 54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에 8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1번 주의하십시오. 임차인이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 부정한 망고를 임대차한 경우, 3번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합의에 의해서, 4번은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그 다음에 5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을 밑줄 치십시오. 민법하고 통틀어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 나오는 거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민법에 착오, 취소할 수 있죠. 착오는.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한이라는 말 딱 두 번 나와요. 중대한 과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대한 과실 없습니다. 모든 과실이에요. 이 중대한, 그래서 경미한 과실 하면 X입니다. 양가로 3번 10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뭐 아까 주택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과 달리 규정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450페이지 그 맨 밑에 박스, 거기도 6억 천을 9억, 5억을 6억 9천, 3억 9천을 5억 4천, 2억 7천을 3억 7천 이렇게 고쳐놓으시라고요. 450페이지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마 3, 4월 강의 나갈 때는 바뀌어 있을 거예요. 다음 달 강의할 때는.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위에 보니까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좀 헷갈리는데 처음 하면 참 이걸 말하기도 고통을 주니까 괴롭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우선 면제 같은 거 받을 수가 없어요. 우선 면제. 근데 환산보증금이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 채권액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1,9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3,800만 원에 나누기 3을 하면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 9억, 이거는 우선 면제 받기 위한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주택에는 이게 없잖아요. 주택은, 15억짜리도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받죠. 상가는 9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 9억은 우선 면제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 6,500은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입니다. 다음에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요. 권리금 보겠습니다. 455페이지. 454페이지 주택하고 상가 이 차이 나는 표에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되겠죠. 시험에 이 표에서 거의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두 개 비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55페이지 표 이거는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상가 권리금 보호입니다. 이게 2015년도 권리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게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더 권리금 보호를 못 받고 있대요. 현실은. 자,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에는 모든 임차인에게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된다 했어요. 그리고 법정갱신청구권 10년간 보장해 줍니다. 임대인의 협력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옛날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죠.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제가 현 세입자가 권리금 받을 테니까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옛날에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다. 6개월 동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줍니다. 회수 기회만 주는 거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야 되죠. 못 데려오면은 끝이에요. 자, 근데 방가로 3번 임대인의 협력 의무 면제 사유가 또 있네요. 1번에 보니까 차임액 연체 등 상가금리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갱신거절 사유 8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즉 월세를 안 낼 것 같다.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얼굴 한번 보고 월세 낼 건지 안 낼 건지 알기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합법적으로 지금 주인이 권리금 못 받아가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받아가기 힘들어요. 특히 그 또 4번도 한번 보세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이제 세, 더 이상 세 안 주겠다 하면 나는 동창회 사무실로 쓰겠다.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일부의 경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로 안에 맨 뒤에 다만 가로 안에 있는 게 있죠. 이게 동그라미 1번으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 편집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있는 거. 이게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가로로 와야 된다고요. 즉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 할인 매장이고 준대규모 점포가 재래시장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만 재래시장의 경우에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3번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입니다.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서도 권리금 회수,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56페이지 권리금 피해 구제를 강화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했는데 동그라미 3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3년 이내입니다. 3년. 3년입니다. 3년. 3년 이내에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줍니다. 3년 지나버리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3월 달에 채워넣고 또 5월 달 시작할 때 채워넣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100% 다 알아버리면 오히려 그 독이 돼요. 이때까지 경험칙상 저도 20년간 지금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모의고사에 1등한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458페이지 경공매 실무입니다. 이 경매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법 조문이 330개 조문 정도 되고요. 민사집행법이. 그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많이 나와도 두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강의를 들어도. 따라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만 기출문제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매가 459페이지 강제경매, 양가로 2번 임의경매가 있는데 강제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 임의로 하는 경매가 임의경매입니다. 어느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하기가 더 쉬울까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중에서 강제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 임의로 하는 경매가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가 채권 회수하기가 더 쉽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강제경매는 무조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행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엔 채무명이라고 했는데 즉 강제력 행사는 국가만 국가 공권력만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죠. 자력구제는 안 됩니다. 집행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임의경매는 담보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한을 받으려면 이게 판결문이라고 쉽게 말하면 판결문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소송을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이 시간이 소송하는 사이에 예를 들면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강제경매고 전세권은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의 성질에 의해서 별도의 소송 없이 임의로 경매 넘길 수 있어요. 그 임차권은 보증금 안 내준다고 세입자가 바로 경매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경매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승소 판결문 받는 사이에 집주인이 재산 다 빼돌려버리고 해버리면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는 먼저 가압류부터 해놓고 경매를 신청하죠. 461페이지 메뉴의 박스 460페이지, 461페이지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 이게 경매는 돈 벌려고 거의 경매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제가 경매하자고 하니까 남은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돈 벌면 뭐하냐 하고 이렇게 좀 터부시하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경매는. 그래서 안전한 걸 하는 게 좋은지 위험한 걸 하는 게 좋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소재주의가 있고 인수주의가 있어요. 소재주의라는 것은 경매 넘어가면 모두 다 소멸, 소재, 손톱 소재한다. 깨끗하게 지워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근저당, 근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가 있습니다. 압류. 이 다섯 개는 무조건 말소, 소멸됩니다. 경매 넘어가면. 근데 무조건 인수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유치권, 유치권, 법정재산권, 법정재산권, 분묘기지권, 이거는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아, 물론 예고등기라는 것도 있는데 예고등기 이거는 등기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경고조 교리기는 근데 옛날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면 옛날 규정에서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예고등기 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아마도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유치권은 우선 면제권은 없잖아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이 물권인데 다 물권인데도 우선 면제 배당을 안 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이것도 보면
흑염소, 염소액을 이용해서 돈 많이 벌었다 했죠. 돈을 많이 벌려면 이게 위험한 거, 이걸 특수물건 경매 이런 말도 해요. 이거 위험한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걸 해소할 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면 돈 많이 벌겠죠.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고 자꾸 유찰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내가 해서 돈 많이 벌 때는 위험한 거,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것을 남 소개시켜주고 보수만 받으려면 안전한 걸 하는 게 좋겠죠. 이건 안전한 거에 무조건 다 말소되는 거예요. 왜 말소되냐면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순서에 따른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말소된다고요. 자, 말소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인수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됩니다. 이걸 굳이 암기 안 하더라도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임차권은 말소되더라도 당연히 확정일자 받았다면 순서에 따른 배당은 받겠죠. 자기 순서에 따른 배당은 받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확정일자 돼 있다면 1순위 근저당 다 배당받고, 그 다음에 돈 남는 돈 있으면 임차권 배당받고, 그 다음에 남는 돈 있으면 저당권 받고 이렇게 되겠죠. 남는 돈이 없으면 손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후순위 권리자를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게 뭐예요? 프라임이라는 게 우량 채권이고, 서브프라임은 비우량 채권이죠. 그 후순위 채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우리나라는 보면 최선순위는 제1금융기관이 금리 낮은 금리를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이 후순위는 위험해도 막 제2금융기관은 금리를 많이 높게 받으면서 대출해 주죠. 나중에 사고 나더라도 금리를 높게 받으면 그게 상쇄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집값이 내려가면 후순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후순위는 배당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경매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 소재되는 권리. 이게 처음 경매가 9회 때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1999년도 처음으로 경매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최선순위의 소액 임차인들이 다수가 있다. 확정일자는 안 받았다.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경매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확정일자는 안 받았고 전입신고만 한 임차인 다수가, 소액 임차인 다수가 있다. 선순위로, 최선순위로. 확정일자도 안 받았는데 위험하냐고 안 위험하냐고요? 위험하죠. 대항력은 확정일자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최선순위니까 대항력이 있다고요.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방을 안 빼고 버틸 수 있다고요. 낙찰받은 사람한테도. 그 보증금 다 내줘야 되니까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돈을 더 토해낼 수도 있으니까. 거의 다 틀려서 확정일자도 안 받았다는 말에. 대항력은 확정일자하고 상관없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 최선순위면. 자, 그 다음에 462페이지 양가로 2번 매각 방법인데요. 매각 방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 동그라미 2번 호가 경매, 기일 입찰에서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매각 방식은 호가 경매라는 건 부를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가격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일 입찰이 있고요. 기간 입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 입찰 세 가지가 있는데 호가 경매는 말로 높여가면서 텔레비전에 뭐 하우마치 경매, 텔레비전에 가끔 경매하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오락 프로 이런 데에서 하는 거 호가 경매죠. 자, 11만 원 있습니까? 없음. 그럼 13만 원 올라갑니다. 13만 원. 그럼 지금 13만 또 손들면 또 그 다음에 15만 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매죠. 그게 호가 경매입니다. 입으로 불러가면서 하는 경매. 옛날에 우리 경매법에서는 호가 경매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한 20년, 25년 전에 이럴 때만 해도
법정에 가보면 전부 조폭들이 앉아 있었다고요. 코가 경미하니까 옆에서 부르려고 하면 너 입 움직이면 나중에 입을 찢어버리겠다. 조용해라. 다음에 한번 너는 기회 줄 테니까 이번에는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입.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강박. 우리 뭐 사기 강박할 때 강박이 강하게 압박하는 거니까 협박이나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폭들이 거의 다 낙찰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담아발랄 우리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호각경매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기일입찰은 뭐냐면 딱 정해진 날, 이게 호각경매나 기일입찰이나 정해진 날 하는 거는 똑같아요. 하루 만에. 근데 기일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써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얼마 적어내는지 알 수가 없죠. 그게 이제 공정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고요. 그 지금 폐지됐다가 호각경매가 지금은 부활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2회 입찰을 하더라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2회 입찰을 실시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천안지원에서 있었는데.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시험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 X로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이걸 거의 안 하거든요. 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현실은 안 해요. 사실은 현실은 이거 유채동산 가재도구 이런 거 장롱 같은 거 이런 거 텔레비전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이런 건 호가경매예요. 부동산은 호가경매를 지금은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다. 법원 재량이에요. 그래서 매각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면 X입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차순위 매수신고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2등입니다. 2등 차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는데 2등 최고가 매수신고는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의 매수 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 즉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밑줄 치십시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경매라는 것은 경매 경쟁 매매인데요. 완전 자유 경쟁 매매는 아닙니다. 완전 자유 경쟁 매매는 아니고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즉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이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2억 3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써내면 이게 응찰가 입찰가인데 2억 3천만 원을 써내면 보증금은 얼마를 내냐면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냅니다. 최저 매각 가격 10%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3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고요.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 맨 마지막 프린터 맨 밑에 10분의 1에 보면 있습니다. 10분의 1에 보면은 1번에 경매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얼마 이상 써내야 되냐면 예, 2억 3천만 원에서 매수 보증금을 뺀 2억 1천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왜 2등을 뽑느냐 하면 1등이 2억 3천 써내놓고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매각을 해야 되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고 1등을 한 사람은 2천만 원 보증금 낸 건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면 이 보증금하고 2억 1천만 원 써낸 사람한테 팔아도 두 개를 합하면 결국 1등이 2억 3천만 원 써낸 가격에 판 거나 똑같죠. 그래서 재매각 절차를 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 2등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자 그래서 462페이지까지 봤고요. 462페이지 예, 경매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경매는 이게 아무리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기피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이 정도만 하고 쉬었다가 470페이지 매수 신청 내린 등록 등에 관한 규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